위기 아동을 현장 최일선에서 발굴하는 경북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%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적은 읍면동 한 곳당 전국 평균 1,303건에 비해 경북은 561건으로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저조했습니다. 반면 대구는 3,6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위기아동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경상북도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아동학대 뒷북 대응과 수박 겉핥기 대책을 규탄했습니다.